자기 개인적으로 픽. 네. 이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먹어라 그런다면 하나씩만. 네. 아 일단 따끈따끈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하나. 하라면 예죠 뭐. 그리고 이거 아직 먹지 말라니까. 아 예죠. 예. 당연히 예죠 뭐. 아, 그래? 예 이건 뭐. 새로긴. 저는 LA 갈비. 아 독특하네. 다 다르네. 아 대표님 달라? 대표님은요? 이거예요? 나는 그 소시지. 어. 소시지하고 새우 같이 먹을 수 있었어. 네. 어. 자 그럼 만약에 네.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어. 아 계란말이? 달걀말이? 웃긴다. 그래. 저는 LA 갈비와 새우, 소시지. 네. 세 개를 고르라고 그러면? 네. 저는 김치. 오. 김치. 이 아저씨는. 자, 세 개. 저는 이렇게 대각선. 고기 고기. 어, 시동이 나랑 같으네. 나랑 같아, 시동이. 아, 고기 고기 소세지예요? 나도 이거야. 네. 대각선. 와. 자, 먹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품평하기. 네. 나는 일단은 안 사 먹어. 아. 먹기도 전에. 어, 진짜요? 왜요? 이거 그냥 기성품 튀긴 거잖아요. 아.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저렴한 도시락이라면 나는 괜찮아. 근데 3만 원짜리 도시락에서 이렇게 냉동 새우를 튀겨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나는 이건 아니야. 야. 눅눅해 보이는데. 생각이 든 맛이야. 저는 그 완전 식어서 완전 약간 그 오래된 느낌? 그냥 냉동 고기 느낌이 강한 거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시락의 값어치를 좌우하는 게 이거 세 가지인데 맞아요. 가격대를.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동그랑땡도 3만 원 정도 도시락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기성품을 붙여주면 안 되거든. 그럼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만약에 동그랑땡 올리면 진짜 만들어야지. 3만 원대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로야 안 돼요. 도시락을 동그랑땡을 기성품을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기성품을 네.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 가격대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야 이거 뭐 먹을 일이 많지 않겠는데.